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또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래프라는 것은 제가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X축이 뭐고, 이게 Y축의 기준이 뭐고, 그럼 3번은 이게 이렇게 정비례인지 아니면 이렇게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두 개 구분. 구분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지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점 보이는 그 특성이 나와 있는 부분, 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 기준, 세로 기준, 그 다음에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그 다음에 특성,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0부터 아 출발을 봐야죠. 그래프니까 0부터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100으로 또 여기서 보니까 0부터 이렇게 됩니다. 또 저다 보니까 0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찍어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두 번째 기준이고 또 이게 세 번째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끊으면 이렇게 끊겠죠. 이렇게 2, 4, 6, 8, 10. 그런데 그거를 표시를 할 때 20%를 보면 이렇게 끊고 이 대각선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네. 이걸 이 점을 따라가서 이렇게 네. 이쪽을 따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라고요? 20% 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걸 볼 때는 이게 40, 60, 80, 100처럼 요 선 안에 있으면 A를 읽을 때는 다 평행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A를 읽을 때는 이게 뭐라고요? 퍼센트가 나오는 거고 네. 여기다가 다시 B를 읽을 때 얘네는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겠죠. 2, 4, 6, 8, 100으로 해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다 쳤는데,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가래요. 이렇게. 2, 4, 6, 8, 100. 오케이. 세 번째 거 색깔을 이걸로 치면 안 됐었는데, 네. 세 번째 거를 다시 쳐보면, 세 번째는 8, 6,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요 점을 찍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항상 어떤 것이든지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점, 이거는 X축과 Y축을 보는 것처럼 이거는 기준축이 세 개니까 이렇게 세 점으로 본다면 이 점은, 이 빨간색은 20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20입니다. 네. 근데 2번 기준으로 선을 했을 때는 2번은 무슨 색이에요? 이렇게 녹색이죠? 2, 네. 4, 60이었죠? 네. 그럼 2번 기준으로 칠 때는 60입니다. 네. 그러면 3번으로 칠 때는 3번은 녹색이었죠? 네. 보라색. 이거는 20이었죠? 네. 그러면 3번은 20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수치를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수치를 비교를 할 때 자 이거 하나를 했는데 요거를 A점으로 쳐봅시다. 그럼 요거는 A점이었죠? 네. 그러면 요거를 하나 해볼까요? 요거? 네. 요점? 요점을 해보면 요거는 1번은 몇이었죠? B점은? B점은 2, 40. 40? 있나요? 네. 이게 40이 늘었다는 거죠? 네. 자, 2번은 뭐였죠? 이건 20이었죠? 네. 그러면 이건 20. 이건 확 줄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보라색으로 2, 40이었죠? 네. 오, 그런데 신기합니다. 여기 20, 60, 20을 합치면 몇이죠? 총? 100이요. 100%입니다. 그런데 이거 40, 20, 40을 합치니까 몇이죠? 100%. 100%입니다. 전체 100이니까 A작물이라면 A작물과 B작물과 C작물을 전체를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세 개의 작물의 퍼센트의 상호관계를 삼각구도로 나타내주는 그래프네요. 그러네요.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왜 아이들이 그러면 왜 헷갈려 하느냐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아이가 여기를 치면 2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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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따라가는 거지? 아닌가? 이렇게 직각으로 하는 건가? 하니까 헷갈려 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점이 나오면? 자, 하나의 점. 이걸 봅시다, 이거. 그러면 A는 몇이죠? A는. 자, A점이죠, A. 네. 그러면 이게 1번 기준이라고 했죠, 1번 기준? 네. 1번 기준은 뭐죠? 0. 0. 맞나요? 네. 그러면 2번 기준은 뭐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50이니까 57. 네. 맞나요? 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요걸 따라서. 네. 그럼 57.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몇 해야 돼? 40? 몇 해야 돼? 40, 40? A요? 40, 한 41? 42? 57이니까 이건 40? 7.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43. 아, 43. 네. 아, 끝났습니다. A. 네. A 작물. A 도시 했고. 그럼 B는 여기라고 그랬죠? 네. 자, B를 보면. 세 개의 점으로 찍으면, 여기 했을 때, 요걸, 요것만 보면, 40에서 60 하니까, 쭈루룩 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여기죠? 네. 그럼 50, 한 3? 그 정도 되겠죠. 53. 자, 요거는 몇이죠? 이렇게 가야죠? 네. 그럼 요거랑 수평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24. 아, 예. 그러면 나머지 이건 몇이죠? 23. 23인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게 20으로 되어 있네요, B가. 네. 아,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이게 20이고 여기 두 개가 100이 돼야죠. 네. 100이 돼야 되니까 아니, 이게 80이 돼야죠. 네. 그럼 50, 60, 70, 3이니까 이거 몇이 해야 돼? 20? 27. 27이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맞겠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 걸리는 점이 있으니까 선이 20으로 딱 보이니까 이게 두 개를 근사값으로 볼 때도 더 정확하게 또 고쳤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C 보세요. 불러보세요. C 첫 번째. 네. C가 첫 번째는 20이에요. 20이요? 아, 아니요. 80이요. 네, 80입니다. 두 번째. 요 두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은 20? 네, 20입니다. 그럼 100이 돼버렸잖아요. 100이 돼버렸네요. 그럼 세 번째는? 0이 돼버리죠. 0이 돼야 되는데 세 번째 맞나요? 0 아니네요. 세 번째가 20이죠. 자, 이게 20입니까? 네, 세 번째가 20이고. 세 번째가 20이고. 두 번째가 0이 이거는? 되겠네요. 두 번째가 0이 되겠네요. 두 번째 0입니까? 자, 다시. 1번 기준으로 갔을 때는 80 맞죠? 네. 콜 맞습니다, 이거는. 네. 자, 2번 기준으로는 수평으로 가라고 했죠? 네.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네. 그러면 이게 몇이죠? 20.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고 그랬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몇이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80. 80은 아닌데. 자, 1번 기준은 이거 해서 이렇게 따라가서 80 했죠? 네. 2번 기준은 지금 뭐예요? 2선이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네, 그렇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한 5, 6%?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5%. 6%, 5, 6%. 그럼 이게 몇이어야 돼요? 14%. 14. 그럼 볼까요? 여기서 20이죠? 네. 그럼 요만큼이 몇이라고요? 14. 14.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네. 자, C는 됐고 A, B, C 다 됐죠? 네. 아? 네. 자, 그러면 됐나요? 네. 자, 이 C라고 그랬는데 아, 이 전북 봐봐요. 전북. 전북하고 비슷하네요, C가. 그렇죠. 아, 그러면 전북에서 전북 C가 뭐라고요? 전북. 전북하고 비슷했죠. B는 어디 나서요? 충북. 충북하고 비슷하네요. 맞나요? 네. A는 어디예요? 여기네요. 네. 여기. 자,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이 전북과 충북에서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면, 없어서 0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1번 기준이. 전북과 충북에는 있는데 없는 작물. 과수, 벼, 채소 중에서. 과수 있어요, 제주도에? 과수요? 과일나무, 과수. 아니요, 네, 있죠, 있죠. 귤나무 있죠? 네. 자, 벼하고 채소 중에서 채소 있어요? 채소 없죠. 아, 채소 있죠. 그럼 벼가 없네요. 그렇죠. 아, 화산 있는 데서. 그래서 1번 기준은 뭐라고요? 벼. 벼. 이거는 뭐라고요? 벼. 벼. 장소는 어디라고요? 벼가 없는 곳. 제주. 네. 거의 퍼센트로 전국 100% 치르면 거의 없다고. 네. 0에 가깝다고. 쬐끔은 있어도, 보면. 점이 정중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아? 자, 그러면, 아, 쭈루룩 했을 때 A는 제주 됐네요? 네. 자, B는 뭐라고요, B? B, 여기네요? 네. 충북하고 비슷한 것. 충북하고 비슷한 것. 제주. 제주. 충남. 어? 충남. 충북. 충북. 그죠? 네. 충북. 충남이냐 경북이냐 이거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요, C는 이게 맞네요. 네. 전북에 많은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별태고, 그죠? 네. 벼, 아 이게 벼네, 벼농사니까. 그렇죠. 제주에는 이게 없는 거지. 벼가 없는 거지, 빵이니까. 네. 그럼 채소하고 과수에서 제주에는 뭐, 제주하고 충북이면 요거는 뭘까요? 2번 기준. 1번 기준은 뭐겠어요? 1번 기준. 1번 기준은 벼. 벼. 왜 전북에 많은 거. 네. 벼. 이건 1번 기준이었네. 네. 그러면 2번 기준은 뭐겠어? 과수. 과수? 네. 아, 그러면 이게 과수인 이유는 이거야. 과수하고 채소. 네. 하고 제주가 반반이라는 거네. 그지? 네. 에? 네. 그러면 2번 기준은 뭐라고요? 반반. 네. 아, 요거? 과수하고 채소? 네. 그러면 2번 기준은 요거는 과수, 이거는 채소. 그래서 제주도는 과수와 채소가 반반. 그러면 반반이라고 따질 때도 어떻게 돼? 이렇게 0%로 갔을 때 이만큼은 채소. 네. 과수는 어떻게 따져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0, 0, 이평행선으로 가야지. 네. 그러면 이만큼이지. 네. 됐어요? 네. 57, 43. 네. 오케이, 이해되세요? 예. 아? 네. 응? 57, 43. 이렇게 해서 각색 읽어주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형을 치면 몇 프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네. 1번, 2번, 3번. 할 때, 이거는 뭐라고? 이평행성으로. 네. 이거는 뭐라고? 이평행성으로 가는 거죠? 네. 자, 2번은 어떤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평행선. 자, 네. 이렇게 가죠? 네. 요 꼭지죠? 네. 요거 면이니까 이평행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3번은 어느 평행선일까요? 3번은 요거죠? 네. 이렇게 가야죠? 네. 그럼 3번은 어떻게 평행선이에요? 그걸 세로로. 응? 이거는 요걸로 따졌고, 이거는 이걸로 따졌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랑 같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네네. 이렇게. 자, 무슨 원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닮은 꼴 원리로. 이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네. 아? 네. 자, 다시. 이건 뭐라고요? 요 선으로. 네. 그러면 요점을 찾는다면, 요점을 찾는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요거죠? 네. 그럼 몇 프로예요? 20%. 20%. 두 번째 선은 몇이에요? 20%. 요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20%. 그럼 나머지는 보나마나 몇이에요? 80%. 네? 60%. 60%. 왜 그래요? 어떻게 가야 돼? 이걸로 가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100%가 됩니다. 예. 됐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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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은 맞지만 따라갈 때는 이 평행선으로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이거랑 이거랑 나중에 삼각형이 닮은 꼴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요거를 찾아가는 요거를 따라가는 요거를 이거는 뭐라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20% 따라가는 거고. 네.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 평행선 요 있는 요 평행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20, 60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